레이벤 선글라스 RB4420 선글라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레이벤은 아시아 사람들을 타겟으로 안경을 만드는 것에 진심인 듯 보입니다. 이 모델 또한 에이션팻 모델에 써있는 A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인분들에게 잘 어울리며 틸트각이 높아서 아무리 높은 코를 가진 분이나 서양 사람이었어도 얼굴에 닿고 무게조차도 무거워서 많이 흘러내리거나 코에 자국이 많이 생겨 불편하다고 하시던 분이 많았던 기존의 웨이페러형에 비해 틸트각도 좋고 무게감마저 거의 없어 부담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 프레임의 그린 렌즈, 블랙 프레임의 연한 블루 렌즈, 블랙 프레임의 그레이 렌즈, 하바나의 그레디언트 브라운 렌즈,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나옵니다. 이 모델의 디자인은 레이벤 모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클래식한 모델 중 하나인 웨이페러형이지만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 렌즈와 프레임이 일직선으로 디자인되어 매끈한 느낌과 산뜻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또한 사이즈도 65mm로 큰 편으로 편하고 디자인도 유행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디자인이면서 가격마저도 부담스럽지 않은 151불에서 186불로 하이엔드급 이외에 쓸만한 다른 브랜드도 잘은 모르지만 150불에서 200불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 가격이 결국 비싸지만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마음에 들면 하나씩 사서 모으는 저도 부담없이 블랙 프레임의 연한 블루로 하나 사버렸습니다.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단점을 말씀드리면 도수를 넣어야 쓰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도수를 넣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점이 많은 안경테입니다. 한번 꼭 써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